네,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뭐 가장 지금 큰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푸틴이 러시아 군에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을 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러시아 의회에서 이들 이제 그 돈바스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두 공화국이라고 이제 그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LPR을 자치 독립국으로 러시아 정부가 인정하라라고 네. 이제 러시아 의회에서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결의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 의회라는 게 뭐 푸틴이 장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푸틴의 명령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결의를 이제 명분으로 해서 푸틴은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뭔가 네. 할 명분을 이제 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에 계속 그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완전 가짜 뉴스라 그러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피해를 입었다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도 나온 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쪽에 박격포를 쏴가지고 몇 명 죽었다 이렇게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걸 사살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이제 교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푸틴이 결국은 몇 시간 전에 이 두 자치 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러시아 군이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일단 외신이 전하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안이 만약에 저희가 9시 반까지 속보가 들어오면 여러분께 네. 또 속보로 전해드릴 텐데 드릴 텐데 이게 들어가면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과연 웰컴 이렇게 하고 맞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제 인적인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접촉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전쟁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나오는 건데 미국은 일단 아주 긴급하게 이 두 지역과 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나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크롱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를 중재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돼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막 속보로 들어온 거 보니까 만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푸틴이 얘기를 했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고요. 어쨌든 그 유럽의 전운이 굉장히 이제 금융시장에 근데 미국 시장은 뭐 프레지던트 데이로 하루 휴장이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쪽에 지표를 좀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다우지수가 0.91 지금 막 그 블룸버그를 키니까 0.91 S&P가 네. 1.24 나스닥이 1.86 이렇게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간밤에 이제 저 지난 어제 저녁에 마감된 뉴욕 시장 아저 유럽 시장이 이제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블룸버그에서 이제 그 나온 걸 보니까 유로 스탁스가 이제 유럽 전체 지수죠. 네. 2.117%가 빠졌고요. 까크 40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거죠. 2.04 그리고 닥스 지수 독일이죠. 2.07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예를 들면 러시아는 12% 13.21%가 빠졌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진짜 이게 전쟁을 하면은 이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경제 제재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가스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가동이 중단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 주식의 대부분이 이제 큰 주식들은 이제 그런 연관 산업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많이 빠졌고 폴란드가 이제 접경 지역이란 말이에요. 바르샤바 이제 지수가 있는데 여기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3.5%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그 미국이 쉬는 동안에도 러시아의 어떤 전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어떤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침에 우리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 장세가 아침보다는 저녁이 훨씬 더 비교적 좋게, 예. 좋게 끝나. 요즘에 그런 일들이 조금씩 나타난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회복세도 사실 미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후에 알려졌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급전하는 급반전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단 개장초에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푸틴에 관련된 러시아에 관련된 뉴스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속보로 언론사들의 어떤 외신을 인용한 그 속보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칫 잘못 해석해드리면 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차를 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뭐 유엔은 러시아를 겨냥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약화하는 일방 조치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게 2008년인가요? 그루지아라고 하죠. 네, 조지아, 네, 그루지아, 조지아, 네. 그루지아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그 푸틴이 들어가서 그때도 사실은 그 미국이나 유럽이 속았다 이런 네.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 기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속보 들어온 대로 여러분께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최근에 비트코인 코인 쪽이 아주 조금 이제 힘을 잃고 있습니다. 힘을 잃고 있죠. 네, 대신 금은 네. 조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네. 금을 대체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은 예. 이제 딱 수량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금보다는 훨씬 더 용이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기간에 나의 어떤 부를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금을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대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게 논리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역시 이렇게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미국 간의 어떤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다 보니까 역시 믿을 건 금이다. 진짜 금. 이런 그런 이제 시황이 좀 나와요. 그래서 금 선물이 최근에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멈추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일 기준으로 금 선물 가격이 뉴욕 상품 거래소 기준입니다. 지난 주말 기준이죠. 전일 대비 0.1% 하락을 하긴 했는데 온수당 1898.8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장중 한때 1905달러까지 상승을 네. 했는데 이게요. 새해 들어서만 한 3.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 선물 3.9% 오른 것 같고 그래 다 빠졌거든요. 네, 위험 자산이라는 네. 게 주가도 빠졌고 다 채권도 빠진 거 아닙니까?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도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금이 이제 3.9%가 올랐고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최저점이 얼마냐면 작년 3월 8일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이죠. 1667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저점 대비해 보면 13.8%가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골드 그 분석할 때는 내가 좀 신뢰가 가요. 최근 보고서에서 12월 금값 전망치를 기존 온수당 2000달러에서 2150달러 수준으로 꽤 많이 이제 올려 잡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건 좋은데 워낙에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각국 중앙 정부가 저금리로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다 보니까 네. 지금 금 살 때 아니다라는 거죠. 금 살 때 아니고 뭘 사야 되냐면 성장주 사야 되고 또 뭐 가상 자산 같은 거 암호화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사서 일단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굉장히 집중되면서 이런 위험 자산의 랠리를 우리가 경험한 거죠. 네. 작년 말, 작년 하반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한 거죠. 각국 중앙에 특히 연준에서 유동성 파티라고 하는 걸 이제 막을 내릴 것 같으니까 이제 금이 다시 투자처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거죠.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서 금의 가치는 뭐 유사 이래로 네. 계속 되었던 거니까요. 그게 심각하게 도전을 받았던 게 말씀드린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같은 건데 이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서 보면 대체로 나스닥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기간에 어떤 내 돈을 확실히 저장할 수 있는 금을 대체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어떤 자산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자산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점 대비해 보면 그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면 4,700만 원 정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게 뭡니까 한 8천만 원 뭐 이렇게까지 갔던 거니까 네, 네.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금과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최근 들어선 완전히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류의 암호화 자산이 이런 초유동성이 유동성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 긴축 국면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의 어떤 이 차트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그 안에서 주시장의 전망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네. 2월 초, 한 1월 말쯤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막 급락을 하다가 약간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회복할 때쯤이었을 겁니다. 네. 정프로가 코인 시장에 또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들어갔어? 들어갔죠. 예. 네. 비트? 비트 말 저는 이제 그런 큰 거 안 하잖아요. 우량주 안 하잖아요. 예? 리더? 리더까지도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도지 한 세 개 들어갔거든요. 뭐? 궁금하십니까? 그 디센트럴랜드인가? 뭐 그거랑 밀크인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샌드박스인가? 네. 그렇게 이제 세 개 들어갔다가 불과 한 열흘 만에 지금 마이너스 30% 평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세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난리 났다. 비상이죠? 네, 비상이다, 비상. 비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친 것보다 더 충격이야, 지금. 네, 여러분. 밀크 갖고 계신 분들, 디센트럴랜드 죄송합니다. 샌드박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참 자긴 대단하다. 그 상태에서 또 그런 걸 할 용기가 나고 그렇게 부지런하나? 예. 아니 이제 코인이라는 것도 우리 시대 중요한 배워야 자산, 된다? 자산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렇게 모르고 넘어간다는 건 안 된다. 예, 하면서 이제 아니 하나... 배우려면 그냥 제일 거래도 많이 되고 제일 오래되고 아니, 이런 거 비트코인이나 비더리움 같은 거 사지 왜? 그런 걸로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뭔가 이게 배운다는 건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감정을 배워야 됩니다. 밀크. 예, 밀크 죄송합니다. 네, 디센트럴랜드 죄송하고요. 샌드박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제가 들어간 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코인계 푸틴이라는데요, 저보고. 제가 코인계 침공을 해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어떻게 아니, 그리고 네. 정프로 네? 아무리 내가 그렇지만 좀 이렇게 한마디씩 좀 물어보고 좀 해봐. 내가 뭐 비트코인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아, 코인. 아 형님 그거 어떻게 봐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내가 이렇게 알아봐 주잖아. 아 어떻게 보시는데요? 어? 어떻게 보시는데? 사실 안 보지. 안 보면서 뭘 그래요? 아니 열심히 보고는 있어. 근데 비트코인 아니 뭐 나는 솔직히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많이 들어가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거야. 그래서 내가 째려보고 있긴 해. 왜냐하면.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기욤 패트릭. 기욤. 아, 네네네네. 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난 되게 와닿았거든. 빵원 아님 10억인데 난 10억으로 아니, 지금 간다. 뭐 지금 네. 5천만 원 하는데 뭐 10년 있다가 이게 5,500대 있겠어요? 4,500대 있어. 그거 아니죠? 그건 저쪽에 일 저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 하든지 아니면 20만 원 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20만 원이요? 20만 불. 예, 네, 예. 네, 네. 예를 들면 한 10배 나든지 뭐 네. 10배까지든지 뭐 그럴 거라는 거지. 그건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나의 자산의 극히 일부를 태워놓고 눈 찔끔 감고 있어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은 아닌 것 같아. 아 지금 가격은 아니다? 지금 가격은 아닌 것 같아. 네. 조금 더. 그냥 뭐 내 촉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촉으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감 언제까지 감에 의지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맨날 걸린다 내가. 자,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던 최근 들어 뭐 그런 작년 연말부터 이제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다시 약간 긍정적으로 전환이 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죠. 이제 네. 경기 실사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BSI라고 이제 이 조사를 이제 하는데 그 3월 BSI 전망치가 102.1을 기록했다고 그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BSI라는 게 심리 지표는 서베이 지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사업하고 계시는데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이 더 많으면 이제 100 이상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100 이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특이하죠. 지금 다들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아마 오미크론 이거 이제 끝날 거다 이런 이제 심리 상태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BSI 전망치가 100 이상을 기록한 게 작년 12월에 100.3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제 처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올해 1월에 96.5였고 2월에는 99.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니까 조금 빨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해외 쪽에서 뉴욕 같은데 뭐 뉴욕 등 6개 주 전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폐지하고 영국에서도 이제 뭐 확진 받아도 격리 안 해도 되고 이탈리아 이런데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오잖아요. 네. 아 그럼 뭔가 이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뭐 이 트래픽이 굉장히 왕성해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코로나 19 확산세로 인해서 의료용품 예를 들면 셀프 치료제다. 자가진단 키트 등 이런 수요급 중에 의약품 BSI가 무려 133이 나왔어요. 이쪽은 굉장히 호황이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문별로 보면 내수가 104.2, 수출이 104.2 똑같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101.8, 고용이 104.5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고 자금 사정은 딱 100의 기준선에 머물렀는데 다만 이제 채산성 요게 이제 우리도 지금 무역 역조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99.1로 이제 100 이하가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조업에 관련된 이런 이 경기에 관련된 심리 지표가 소폭이나마 이제 개선이 됐다라는 건 좋은 뉴스인데 어쨌든 아침에 이제 첫 뉴스로 말씀드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이런 네. 정정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우리 경기에 악영향을 어떻게 줄 건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3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드리고요. 마지막 뉴스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긍정적인 뉴스인 것 네. 같아서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 워낙 이 전쟁 뉴스가 좀 크게 덮으면서 좀 오늘 하루 걱정이 좀 많습니다. 잠시 후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셔서 또 이 이야기 한번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만나 보겠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